시장에 대한 전망과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래도 수급은 개선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봤을 때는 좀 그 전망들과 괴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좀 이런 수급 상황들을 어떻게 볼 수 있고 또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하나금융투자 설릉금융센터의 윤여민 FA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요즘은 아무래도 좀 안 좋은 뉴스들이 더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불안감들도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을 텐데 네. 특히 외국인 수급 보자면 오늘까지 17거래일째 연속으로 순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좀 이런 현상들 좀 어떻게 보시는지 네. 리밸런싱이 끝나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그냥 의뢰 기대를 했었는데 네. 아직까지는 뭐 신호가 없습니다.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17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뭐 어제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11월 7일부터 28일까지 16거래일 동안 순매도 금액이 거의 3조 5천억 정도 지금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예. 오늘까지 한 뭐 3조 7천억 정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특히 이제 MSCI 리밸런싱 관련된 26일 관련된 거의 8,500억 정도 매도세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최대 매도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리밸런싱이 되면서 어느 정도 좀 수급이 좀 개선될 것이라는 어떤 전망도 분명히 있었지만 어제 이제 미국이 홍콩의 어떤 법안에 또 서명을 하면서 또 투심을 또 악화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현재까지도 계속 매도세가 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제 외국인의 매도세도 좀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사실 연말이 되면 아무래도 또 수급에 대한 이슈가 또 개인에 대한 이슈도 또 분명히 또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예.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대주주 지분 요건에 따른 양도 소득세 이슈가 좀 아무래도 연말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에게 좀 매도 압력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대주주의 어떤 주식 양도 소득에 관련된 과세 기준이 점차 좀 강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개인 같은 경우 11월 같은 경우 순매수로 이제 포지션을 잡았다가 12월에도 순매도로 이제 어떻게 보면 포지션을 좀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러모로 좀 악재가 좀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산타랠리를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향후 어떤 경기 전망이라든지 어떤 수출에 관련돼서 좀 좋은 어떤 경기의 상황이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좀 판단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어떤 긍정과 부정이 좀 혼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 현재는 조금 이 수급 관련돼서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아직까지는 좀 수급이 나아지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게요. 그 대주주 양도 소득세 강화 이슈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걱정되는 부분이고. 네네. 외국인의 매도 물량도 또 하나 이제 걱정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아람코 상장에 대해서까지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네네. 그러니까 물론 사우디 시장에 상장을 한다고 뭐 즉각적으로 반응이 오는 건 아니겠으나 네. 이게 뭐 신흥 지수에 포함이 될 경우에는 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까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아람코 관련돼서는 뭐 어쩌니 저쩌니 해도 일단 코스피는 악재가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뭐 최근에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과 관련돼서 이제 IPO를 좀 진행했던 부분이 있죠. 지난달 17일에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지분 목표 공모가라든지 기업 가치를 좀 발표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상장에 대한 어떤 작업을 돌입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제 아람코의 어떤 목표 공모가 같은 경우는 이제 달러로 봤을 때 한 8달러 정도 되고 있고요. 뭐 이제 다 합치게 되면 이제 공모액은 약 256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9조가 좀 넘는 이제 큰 금액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14년에 알리바바의 어떤 최대 공모가를 좀 넘어서는 금액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아람코가 아직까지는 뭐 상장에 대한 일정이라든지 이제 뭐 MSCI 뭐 이제 신흥국 지수에 이제 어떻게 보면 편입될지 안 될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만 만약에 이제 신흥국 지수에 편입이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사우디에 관련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지분이 좀 커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한국에 대한 비중은 분명히 작아질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자명한 사실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현재 이제 리밸런싱 때문에 중국의 어떤 좀 지분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향후에 또 사우디에 관련된 지분이 늘어나게 되면 한국은 한국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분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여전히 아람코에 대한 IPO 관련된 부분 또 이런 그 MSCI의 어떤 EM과 관련돼서 지금 지수 편입에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우리에게 악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분명히 좀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두시고 한국 시장을 좀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딱 표현해 주신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시장에는 좀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아람코의 상장이겠고요.
이제 종목별로도 잠깐 보자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대해서 특히 오늘장도 삼성전자 쪽으로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몰려있는 상황인데 글쎄 이게 차익실현 관점에서 본다면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겠으나 시장을 계속 파는 거라면 이건 좀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 처음에 매도 물량이 한 3조 5천억 정도 나온다고 했을 때 그 많은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네. 그중에 거의 3분의 1이 삼성전자였던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거의 뭐 1조 2천억 이상 지금 외인들의 지금 매도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뭐 3,400억 이상 지금 매도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이제 매도 상위 종목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코스피 대형주가 좀 어떻게 보면 순위를 좀 올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이제 이건 뭐 언급이 됐고요. 뭐 셀트뉴라든지 뭐 KTNG 뭐 현대자동차 순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계속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같은 기간에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그나마 좀 어떻게 보면 지수는 좀 방어가 되고 있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 물량을 지금 기관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받아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기관 투자 같은 경우는 연말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막판에 좀 수익률 제고에 관련된 어떤 전략이 좀 있다 보니까 네. 이런 제고 물량을 좀 받아가면서 좀 단가 조절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러한 종목들이 어떤 이러한 큰 매도에도 불구하고 좀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지지를 해주는 부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분명 매도세가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종목 자체는 아직까지 좀 힘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기관 투자들의 꾸준한 또 매수세가 있다 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지지선을 깨고 어떻게 보면 바로 하방으로 내려갈 수 있는 경직성이 좀 어느 정도 좀 방어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두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안심을 하시면서 좀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기관이 조금 더 파이팅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요 근래 수급 물량으로 보자면 아직 좀 턱없이 부족한 것 같아서 그래도 연말까지 또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 와중에 그러면 외국인이 그래도 관심을 가지면서 종목 주가도 선방하고 있는 종목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좀 이렇게 쭉 지켜봤더니 좀 리스트를 좀 돌려봤는데 일단 뭐 외국인들 이제 뭐 정치 테마주 일단 뭐 어느 정도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봤던 것 같습니다. 예. 뭐 남선 알루미늄이라든지 화천기 같은 좀 이제 급등세가 이어진 종목에도 어느 정도 좀 눈길을 줬던 부분이 어느 정도 좀 확인이 됐던 부분이 있었지만 여기도 외국인이 정보가 더 빠를까요? 그러겠죠.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니뭐니 해도 실적주에 대한 어떤 매수세는 좀 꾸준히 이어졌던 것 같은데 일단 세 가지 정도 제가 볼 때는 좀 종목이 눈에 들어오는데 예. 첫 번째로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큰 수주에 관련된 소식이 좀 이어지면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봤을 땐 EPC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강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특히 3분기까지 이제 누적 영업이익이 한 3,188억 정도가 되는데 뭐 전년 동기에 비해서 이제 113% 정도 증가를 했고요. 올해 영업이익은 뭐 목표치 3천억 원 이미 넘어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넉넉한 수주 잔고로 인해서 아무래도 뭐 2022년까지 어떻게 보면 일감이 좀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화공 분야에서 상당히 좀 특출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또 EPC 관련된 부분 그 앞선에 어떻게 보면 설계죠. 기본 설계는 필드 단계에서도 어떻게 보면 실적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외국인이 좀 주목했던 것 같고요. 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카카오도 상당히 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3분기 실적 같은 경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던 부분이 있습니다. 뭐 카카오톡의 어떤 이제 대화 목록에 배너 광고로 들어가는 이제 카카오톡 비즈포드라든지 그다음에 카카오페이 등 여러 가지 이제 신 어떤 사업에 대한 어떤 엔진을 달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온 부분이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금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눈에 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작년에 상당히 매출이 좋았습니다. 뭐 작년 총 매출이 22조로 어떻게 보면 신기록을 좀 달성한 부분이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올해 어떤 그러한 기조를 좀 꾸준히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요즘에 이제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뭐 여름에만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사계절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계절 가전으로 어떻게 보면 탈바꿈하다 보니까 이러한 가전이 이제 여름뿐만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가리지 않고 꾸준히 이제 매출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LG전자 같은 경우 이제 작년에도 분명히 신기록을 어떻게 보면 달성을 했지만 올해도 총 22조 원을 넘어서는 매출을 좀 달성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분명히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인들의 어떤 매수세가 좀 꾸준히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삼성 엔지니어링과 카카오 LG전자에 대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포착이 되고 있고
그러면 기관 같은 경우에는 수급 패턴이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일단 기관 같은 경우 뭐 코스피를 좀 보게 되면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이 던지는 이제 매도 물량을 받아내고 있는 전기전자 섹터죠. 뭐 예.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좀 꾸준히 좀 매수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제 뭐 경기 방어주죠. 이제 앞서 지금 뭐 방송에 나갔겠지만 한국전력이라든지 LG유플러스 같은 이제 경기 방어주도 상당히 좀 수급이 좀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코스닥을 좀 보게 되면 이제 상당히 좀 방송에 좀 많이 나왔던 이제 뭐 종목들의 섹터죠. 이제 IT 부품주들의 어떤 매수세가 좀 상당히 몰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휴대폰이라든지 반도체 관련된 어떤 IT 부품주들의 매수세가 꾸준히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뭐 그중에서도 뭐 AP 시스템이라든지 SFA 반도체, 뭐 파트론, 와이솔 같은 이런 종목들에게 어떤 매수세가 상당히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3분기에 실적이 상당히 좋았던 종목도 있고요. 3분기에 실적이 좀 좋지 않았지만 이제 내년 4분기 이제 내년까지 상당히 좀 실적이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의 매수세가 좀 몰리고 있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예, 전기전자와 경기 방어주 성격인 종목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IT 관련해서 부품주들 정리를 해줬으니까요. 이 종목들도 저희가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 제약바이오와 관련된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할 텐데, 뭐 크게 메이존이나 헬릭스미스, HLB, 요즘에 뭐 회자도 많이 되고 변동성도 커지고 뭐 오를 때는 화끈하게 올라주다가도 또 실망감을 줄 때도 있는데 수급 주체도 다 다르고 그래도 여전히 기대감은 이 종목들은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겠습니까? 이게 제 생각에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 수급이 주체가 좀 다른데 약간 보는 이제 관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단은 어쨌든 이 세 가지 종목들은 다 급등을 했고 급락을 한번 경험들이 다 있는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예. 일단 뭐 메지온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어떻게 보면 이제 삼성 관련된 발표를 했지만 뭐 그 시장의 어떤 기대를 못 미치면서 급락을 제대로 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지표를 효과를 확인했다는 어떤 그런 어떤 주장을 하면서 이제 약의 어떤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좀 전망을 좀 밝게 했던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기관에게는 좀 더 어필이 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기관에 사실 매수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아무래도 내년 3월에 이제 FDA의 어떤 신약 허가 신청을 한다는 방침이 팀장님, 좀 있습니다. 팀장님, 예, 네. 죄송합니다. 제약바이오주에 대해서 얘기 듣고 있었는데 저희가 연결을 하나 해야 돼서 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아시다시피 동결했는데요. 사실 이것보다는 경제 성장률 전망을 어떻게 뭐 변화를 시킬 것인가 더 궁금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 기자회견 현장 바로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도록 하죠. 최근의 대외 여건을 보면 먼저 세계 경제의 성장 둔화 추세가 이어졌습니다. 주요 국별로는 다소 상이한 흐름을 보였는데 미국은 소비의 꾸준한 증가로 비교적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유로 지역과 일본은 수출 부진으로 성장세가 미약하고 중국은 3, 4분기 성장률이 6.0%로 낮아졌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중 무역 협상이 진전됨에 따라 주요국의 주가와 장기 시장 금리가 상승하는 등 위험 회피 성향이 완화되었습니다. 국내 실물 경제도 성장세 둔화가 지속되었습니다. 수출과 투자의 부진이 이어진 가운데 소비 증가세도 약화되었습니다. 전년에 농축산물 가격 급등에 따른 기저 효과로 9월 중 -0.4%를 기록하였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0월 중에는 마이너스에서 벗어났습니다.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0%대 중반에 머물렀습니다.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미중 무역 협상 진전 기대와 이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움직임에 영향받아 장기 시장 금리와 주가가 상승하고 원 달러 환율은 하락하였습니다. 9월 중 추석 상여금 유입 등 계절적 요인으로 3조 원대로 축소되었던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10월 들어 8.5조 원으로 다시 확대되었습니다. 주택가격은 지방에서는 하락세를 멈췄으며 서울 및 수도권에서는 오름세가 확대되었습니다. 지난 7월 경제전망 이후의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향후 국내 경제를 다시 한번 짚어본 결과 금년 중 경제 성장률은 2.0%,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0.4%로 전망되었고 내년에는 성장률이 2.3%, 소비자 물가 상승률 1.0%로 전망되었습니다. 금년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7월에 비해 0.2%포인트 낮추었는데 이는 당초 예상보다 수출과 투자의 회복이 지연되고 소비 증가세도 둔화된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내년 성장률은 세계 교역 부진 완화와 반도체 경기 회복 등으로 금년보다 소폭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수요 압력이 미약하고 국제 유가와 농축산물 가격이 예상보다 크게 하락한 점을 반영하여 0.3%포인트 낮추었습니다. 내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앞서 언급한 공급 측 하방 압력이 완화되면서 금년보다 높은 1%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제 전망의 자세한 내용은 오늘 오후에 조사국장이 별도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성장과 물가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었지만 지난 10월에 이를 어느 정도 예상하여 기준금리를 인하한 점 그리고 앞으로 거시경제와 금융안정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함으로써 성장세의 회복을 뒷받침하고 이를 통해 물가 둔화 압력을 완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요 대외 리스크 요인의 변화와 그것이 국내 금융 및 경제 상황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에 0.2%포인트 낮춰 잡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2%대는 지켜줄 걸로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2.0% 얘기를 해줬는데요. 실제 수치가 어떻게 나올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내년도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에도 낮춰졌긴 했는데 그래도 올해보다는 소폭 오른 2.3%로 한국은행 측에서는 전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좀 이 사안에 대해서 그리고 2%를 지켜줄지에 대해서도 한번 지켜보고 시장도 어떻게 반응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제약바이오와 관련된 이야기는 잠깐 건너뛰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더 중요한 게 있어서 베스트 수급 종목 갖고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일단은 제가 이 종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MCNX라는 종목인데요. 일단 아무래도 경기 방어의 어떤 배당에 대한 매력도 있고요. 외국인에 대한 수급도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IT 부품주로서 여러 가지 좀 매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3년간 이제 세계 5위이자 국내 1위의 자동차용 카메라 모듈 업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매출 같은 경우 약 15%가 전장 사업부에서 나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대표적인 고객군으로 현대 기아차, 볼보 등이 좀 있고요. 사실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 차량에 보면 차량 한 대에 네 대의 카메라가 들어간 이제 어라운드 뷰 모니터링 시스템이 지금 장착이 좀 늘어나고 있는 수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매출이 좀 급증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같은 경우 344억 원을 좀 기록을 하면서 상당히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또 스마트폰과 관련된 좀 매출이 상당히 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S시리즈라든지 이제 듀얼 카메라 같은 여러 가지 좀 제품이 좀 장착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갤럭시 A시리즈 등 삼성전자의 어떤 중저가 스마트폰에도 지금 공급이 되면서 매출이 늘어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동사의 또 투자 포인트가 뭐냐면 이제 국내 자율주행차의 어떤 공급망으로서 어떤 선두 업체로서 좀 부각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최근에 현대그룹 차가 자율주행 관련돼서 대규모 투자를 좀 진행하고 있는 부분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국책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서울대 등 여러 가지 이제 국가기관들과 함께 어떻게 보면 국책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에서 분명히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전장 사업부의 어떤 성장이라든지 뭐 멀티카메라 트렌드의 수혜 그리고 이제 차세대 먹거리로서 좀 주목받고 있는 자율주행차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제 배당의 매력도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 계속 꾸준히 외인에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 이 종목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수급이 말라가는 시장에서 그래도 베스트 수급 종목을 꼽아오셨어요. MC넥스 봤으니까요. 또 관심 있게 흐름들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설릉금융센터의 윤여민 FA팀장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